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지금 바라보이는 것은 금전수예요. 금전수 키우다가 화분 세 개로 나누었던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갖고 왔고요. 잎사귀 하나로 잎꽂이해서 그러니까 배송됐을 때 잎사귀 하나 똑 떨어진 거그 잎꽂이해서 잘 자란 거는 아이 집으로 보냈고 제일 작은 거는 이 사무실로 왔고요. 두 번째로 큰 거는 당근마켓에 팔았고, 제일 첫 번째 큰 거는 집에 있어요. 근데 얘를 지금 새로운 곳에 분갈이해서 얘를 보내려 합니다. 당근마켓에 내놓으려고. 그랬는데, 지금, 기본적으로, 이게 지금 감자뿌리 형태에 이렇게 됐잖아요. 근데 제가 그, 이 죽어 있는 거가 그, 재활용성이 딱? 아니, 아니, 그러니까 뭐죠? 그, 폐기물수라, 아니, 아, 뭐라 그러죠? 우리 그, 재활용 분리수거하면서 그냥 이 버리는 거기에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기가 박혀 있어요. 그러니까는 죽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감자같이 이렇게 생긴 뿌리들 이런데 이게 그러니까 실수로 찔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뿌리가 없을 만한 위치로 해서 이거를 갖다가 고정할래도 그렇게 고정하세요. 사실은 원래 여기 다 고정돼 있는 거거든요. 여기 이제 철사가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이쪽에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. 예, 이쪽에 있는 것도 있는데 분갈이를 설명할까 하다가 지금 그냥 저 혼자 하려다가 다시 촬영을 하는데요. 쓸데없이 자꾸 찍나 생각하기도 하다가 아, 또 이것도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물이 들어왔는데 이거 막 찔리다 보면 여기를 찔러서 이게 알뿌리가 저기 하거나 상해서 이게 다칠 수도 있고요.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얘가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는데 물 많이 과습으로 죽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다육이 식물처럼 거의 한 달에 한번 주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흙을 봐서 지금 얘 지금 분갈이 한 건데 약간 젖어 있는 상태예요. 그렇다는 건 물을 아직 안 줘도 되는데, 저는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을 꾹 눌러서 두 마디 정도 들어가는 요 정도 들어갔을 때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게 수분감이 있으면 아직 안 줘요. 근데 보통 그게 그 4주일 내지 한달 이상 되면 주면 되더라고요. 그리고 뭐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쪼글쪼글 하겠죠. 물이 없으면. 지금 물이 빵빵하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분갈이 하려 합니다. 그러니까 말만 설명하자니 그렇고 또 그냥 또 찍자니 좀 길어질 것 같고 그러는데요. 와우, 반대로 지금 아까는 중단하고 지금은 녹화했나 봐요. 잘못했습니다. 어디까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깔망을 깔고요. 그 세척 마사토를 배수층 어느 정도 높이까지 담고요. 그다음에 이 원예 상토 3대 펄라이트 1 이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것도 어느 정도 해놓은 다음에 유기질 비료를 이렇게 깔아요. 유기질 비료가 뭐냐면요, 세아그 개분이에요. 그걸 덮고요. 이걸로. 얘들을 예쁘게 잘 접어서 이렇게 좀 어려울 것 같으면 묶어가지고 넣고 물 주면서 약간씩 움직이면 돼요. 그러면 다시 제가 손이 필요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. 자꾸 지금 녹화하고 중단하고를 잘못하고 있는데요. 이 뿌리의 높이를 다 맞추려고 이렇게 빵끈으로 아니면 또그 다이소나 이런 데서 산 끈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임시적으로 묶어놓는 거예요. 얘들이 흩어질까봐.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는데 지금 화분을 적은 걸 선택하는 이유는 당근마켓에서 구입해 가시는 분들이 물을 많이 줘서 죽일까봐 화분을 작은 걸로 바꾸고 있어요. 잠깐만요. 집어넣을게요. 이렇게 뿌리를 잘 넣긴 했는데 이것도 또 걱정이네요. 이게 지금 뿌리에 이렇게 화분에 꽉 차니까 또 이런 거를 키우다가 꾹 찔러서 죽일까봐 좀더큰 데로 옮길까 일단 그냥 해보고 판매할 때 주의사항을 줘야 될것 같아요. 사람들이 이 속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이 금전수가 어떤지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.
그러면 이제 제일 이렇게 밑에 깔만 깔고 마사토 세척 마사토 넣고 그다음에 3대1로 섞은 거이 정도 넣은 다음에 유기질 비료 넣고 그다음에 다시 또 세척 마사토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다, 그 원예 향토 대 펄라이트 섞은 거를 넣고 그다음에 뿌리 이거 잘건잘 마무리해서 넣고요. 그다음에 다시 얘네들을 넣습니다. 우와, 청소할 일이. 이것도 시간 걸리니까 좀 중단할게요.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넣었으면 다시 얘를 이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살짝 해서 뒤쪽을 또 넣어야겠죠? 이렇게요. 이것도 저는 또이 정도 넣었으면 다시 또 작은 유기질 비료를 넣습니다. 이렇게 작은 유기질 비료를 또 이렇게 넣어요. 그리고 그 위를 덮어요. 그리고 화분이 1cm 정도 높이가 남아 있을 때, 이거 꾹꾹 누른 거 아니니까 물 넣으면 이렇게 잡아 위로 올리고 물 주면 다시 이렇게 흙이 어느 정도 내려갑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요 정도일 때 지금 또뭘 넣냐면 계피가루를 넣어요. 아, 계피가루가 너무 비싸고 지금 잘 구하기가 어려운데요. 잠깐만요. 이렇게 계피가루를 넣습니다. 그리고 마무리로 더 이렇게 넣어서 화분 높이까지 넣어요. 하고 왼손으로 찍으면서 오른손으로 하려니까 꾹꾹 눌러서 만약에 한다면 이 화분 높이까지 하면 물줄수 있는 그 두상관수라고 그러죠. 위에서 주는 걸로 줄 때는 물이 이렇게 있을 공간이 하나도 없잖아요. 이렇게 들어가서 물을 줄 공간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꾹꾹 눌러서 담거나 뭐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화분의 높이까지 한 다음에 샤워기를 그거 시원에는 좀 곤란하네요. 물을 주면 이제 이 가운데 중심부에 샤워기를 여기다 줘요. 그러면서 얘는 올려요. 이렇게 올리면 여기 흙이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서 얘가 어느 정도로 처음에는 안 올라와져요. 물을 주면서 물에 그것 때문에 얘 올라와지거든요. 그러면서 내려가고 그 만약에 방향이 지금은 지금 뒤쪽으로 가 있잖아요. 앞뒤 그래서 좌우 다 돼가지고 가장 중심에 두게 해요. 그렇게 물을 주면서 총 3번을 주면 돼요.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물을 주고 첫 번째는 이거를 올리는 거에서 물이 이렇게 이 흙이 좀 밑으로 내려가는 거에 중점을 둔다면 두 번째는 오른쪽 왼쪽이 약간 잘못됐으면은 만약에 이쪽 앞쪽으로 당기면서 이 흙을 저쪽으로 보내게 이렇게 물을 주는 어떤 요령이 필요해요. 그렇게 하다 보면 정확하게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 25 정도 셀 때까지 잡고 있으면 첫 번째에도 이미 뿌리가 다 완벽하게 돼요. 근데 그게 만약에 틀렸으면 두 번째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잎사귀까지 깨끗이 물 샤워하듯이 하면 돼요. 그리고 나서 요거를 정리해서 빼요. 그러니까 분리하고 싶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보내고 싶으면 그렇게 그때 해도 되고요. 두 번째 때. 네, 첫 번째는 물 주고요. 두 번째 때 방향을 요세 개를 그러니까 알뿌리가 세 개거든요. 세 개. 나중에 더 분리될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시켜도 되고 이렇게 몰아놔도 되고. 근데 그럴 때는 두 번째 하면 되고요. 세 번째는 마지막 샤워하듯이 깨끗이 닦고 하면 돼요. 죄송합니다. 물 주는 것까지 시연회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분갈이 한 동영상이 몇 개는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. 일단 지금 금전수 처음에 예전에 했던 세 개로 나누었던 거 사무실로 갔다 왔던 거 사무실에 지금 집에서 갖고 온게 너무 많고 애들이 너무 잘 자라서 당근에 다 내놓고 하나씩 없애야 될것 같아요. 아휴, 이고 지고 맨날 갖고 와가지고 차로 왔다 갔다 할 때는 많이 시까지 오는데요. 하여튼 사무실에 너무 많은 걸 갖다 놔서 이제 많이 좀 내보내야 돼요. 감사합니다.